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데이 핫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월 3일입니다. 흔히들 삼겹살 데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원래 같았으면 저녁에 약속을 좀 잡았겠죠? 친구들이나 아니면 회사 사람들과 삼겹살 먹으러 가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을 텐데요. 일단 뭐 요새는 코로나가 좀 많이 창궐해서 그런 약속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오늘 장 마치고 주가도 올라서 기분도 좋은데 집에 들어가실 때 국내산 한돈 돼지고기 좀 사서 들어가시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아, 오늘 증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양대 증시 모두 1.5%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그랬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증시보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김은정님께서 모처럼 큰 폭의 상승이다. 축하드립니다. 수익이 좀 많이 나셨겠죠? 축하드리고요. 안진경님께서, 안진규님께서 3프로TV 이제 안 나오나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뭐 3프로TV 꽤 오랫동안 나갔었는데 지금 또 다른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후성, 뭔 일인지 오늘 팔았는데 다시 또 급등한, 이게 사실 주식시장에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게 더 중요합니다. 주식하는 그 뭐 격언 중에 매수는 기술이지만 매도는 예술이다 이런 격언이 있거든요. 파실 때는 뭐 살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 팔 때도 잘 생각을 해보고 파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머리에 팔지 말고 어깨에 팔아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참 쉽지 않죠. 김HK님께서 3월에는 주식시장이 기대가 만땅이다 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좀 긴장의 끈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시장이 오르는 것도 전 개인적으로 FOMC 영향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FOMC와 여러 가지 우리가 헤쳐나갈 난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급등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뭐 아프리카 TV, 오늘 BBIG 지수에 편입이 됐다라는 소식에 급등을 했는데요. 오늘 정기 변경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BBIG 정기 변경 발표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3월 12일 이후에는 또 이제 패시브발 수급 교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금은 우리가 너무 이제 끝났다, 안도할 타이밍은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공포를 매수하고 환희는 경계를 좀 해야 되는 게 주식시장의 생리입니다. 네, 뭐 제가 잘못 봤군요. 후성이 급락했군요. 이게 MSCI 빠진 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일단은 내용을 빨리 좀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내용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거는 자동차 업종입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현대차가 꽤 많이 올랐어요. 뭐 연일 신저가를 거의 땅 파고 내려갈 뻔했는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업종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3월에 있을 이 CEO 인베스터 데이를 조금 주목을 해야 된다,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동차 업종은 조금 희비가 갈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내용을 한번 좀 중요한 것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대차가 2030년까지 전기차 187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EM 플랫폼을 도입을 해서 신차를 14종, 그리고 모든 이제 전기차를 이렇게 이 플랫폼에서 생산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180만 대가 참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럼 경쟁업체들의 2030년도 목표를 한번 보면, 지금 이게 1000대거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차를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죠. 그러면
2030년도에 EV 판매 목표가 600에서 800만 대입니다. 닛산 없고요. 현대기아차는 이제 현대차가 187만 대, 기아차 합쳐서 320만 대를 판매를 하겠다. 도요다도 350만 대. 이거 근데 굉장히 빠른 거예요. 도요다가 굉장히 늦게 시작했잖아요. 2025년도 목표는 훨씬 더 작습니다. 그런데 도요다가 역시 큰 회사이긴 한가 봅니다. 목표를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걸로 잡았고요. 뭐 테슬라는 2천만 대니까 대단한 성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 그 외에 뭐 나머지 업체들 비교를 해보면 현대기아차가 두개 회사잖아요. 굉장히 많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판매 목표는 굉장히 보수적이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달성률인 거죠. 뭐 테슬라처럼 뭐 2천만 대 만들겠다라고 해놓고 뭐 매번 성과 나올 때마다 이게 달성 못해서, 뭐 물론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제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긴 하지만 달성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030년도에 글로벌 판매 목표가 520만 대인데, 이게 전기차가 아닙니다. 전체 판매량이 520만 대인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설비 투자를 잘 교체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의 캐파가 한 500만 대 정도 되거든요. 480만 대, 500만 대. 근데 생각보다 전기차가 200만 대 이렇게 늘어나는데, 200만 대까지 늘어나는데 전체 차량 생산량은 그대로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라인을 잘 활용을 해서 교체해서 만들겠다라는 거죠.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재작년 뭐 이제 애플카 이슈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현대차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테슬라가 막 급등하는데, 다른 전기차 업체들 막 급등하는데, 그 이유는 기존에 이제 완성차 업체들, 내연기관 차를 만드는 업체들, 이 업체들은 좌초자산이 되는 거죠. 내가 내연기관 차를 만들고 엔진을 위해서 개발했었던 돈, 디젤 엔진을 위해서 개발했었던 돈, 뭐 미션을 만드는 공장,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그냥 꽝이 되는 그런 자산이 돼버립니다. 전기차로 다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전기차가 아무리 성장하더라도 기존에 너희가 투자한 것들이 다 폐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높은 멀티플을 줄수 없어. 그런 논리들이 자동차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대차는 그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잘 활용하겠다. 그 라인들을 잘, 뭐, 새로 신규 공장을 막 짓는다라기보다는 새로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미국 판매가 많아서 아마 미국의 공장을 좀 많이 지을 계획인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 기반 서비스 비즈니스를 도입해서 소프트웨어 매출을 늘리겠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전략을 좀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현대 MN소프트를 잘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저는 사실 이게 단기간에 가능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이제 현대차를 꽤 오래 탔는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 기술이, 뭐 다른 차를 안 타봐서 비교는 못하겠지만 이제 제가 느끼는 바로는 아주 훌륭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게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뭐이 현대차 그룹이 소프트웨어나 이런 산업을 해서 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어서, 그건 이제 본인마다 생각이 좀 틀릴 수도 있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배터리 업체에 대한 조달, 계속 또 유지를 할 거고, 자기네들도 개발을 하겠지만 이 정도로 뭐 300만 대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배터리 업체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삼원계뿐만이 아니라 LFP도 신규로 채용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LF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가 모델 이렇게 뭐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제 소형차라든지 저가 모델 이런 쪽 엔트리급 그 전기차에 적용을 할 계획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모처럼만은 현대차가 러시아 전쟁 우려를 뚫고 오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CEO 인베스터데이 영향이 조금 있었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요. 자동차가 좀 올라와야 될 텐데요. 한동안 또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게 또 현대차 갖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좀 반등을 기대해 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침에도 ADP 민간 고용이라든지 그 베이지북 이런 쪽 소개를 드렸는데 지표를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뭐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지표들을 몇개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아침에 소개해드렸죠? ADP 민간 고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ADP 민간 고용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주말에 비농업 고용자 수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게 ADP 민간 고용이랑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랑 상관관계가 아주 높진 않은데 그래도 같은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상관관계가 또 역의 상관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바로미터가 될수 있습니다. ADP 민간 고용이 1월, 2월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1월은 마이너스 30만이었는데 이게 확정치로 바뀌면서 플러스 50만이 됐습니다. 80만이나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지표, 좋은 숫자가 나왔어요. 1월 달에. 2월 달에도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죠? 그러면 지금 3월에 있을, 죄송합니다. 3월, 오늘이 3일이죠? 4일, 현지 시간 3월 4일에 발표될 고용지표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고용이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돈 쓰겠죠? 월급이 내가 취업을 하고 하면 소비를 많이 할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1월에 개인 소비 지출을 보면요. 개인 소비 지출이 2.1% 증가했습니다. 컨센서스가 1.5%였거든요. 물론 그 전에 조금 안 좋긴 했었는데, 그 전에 좀안 좋긴 했었는데, 좀안 좋긴 했었는데, 오미크론 영향이죠, 이건. 큰 폭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여기다가 저축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축률 줄어들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글쎄요, 미국은 원래 이제 저축률이 굉장히 낮았었고요. 이 저축률이 높아졌었던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돈을 줬는데 그준 돈을 쓰지 못하고 내가 강제 저축이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좀 완화되고 하면서 이 저축이 소비로 변하고 있는 거죠. 소비는 여전히 좋다. 그러면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고용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그전에는 내가 집에 갇혀있기 때문에 돈을 뭐못 쓰고 좀 불안해서 안 썼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간다. 돈벌이가 생긴다. 그러면 소비가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들 일도 없을 거다라는 게 전망이고요. 2월달에 ISM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좋게 나왔죠? 전월달, 전월 예상 모두 다 뛰어넘었습니다. 제조업도 좋고 소비도 좋고 고용도 좋은 그런 상황이 계속 좀뭐 이어지고 있는데 걱정스러운 거는 코로나, 특히 뭐 오미크론 이런 것 때문에 경제지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 개인소비지출을 보더라도 뭐 굉장히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코로나가 추가적인 변이가 나오진 않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종식되는 구간이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표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 미국의 소비가 좋아야 우리나라의 수출이 좋아진다. 이건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얘기입니다. 지표가 오늘 좀 좋았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건설비 굉장히 좋아요. 건자재 쪽도 좋고요. 인테리어 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35층 룰이라는 게 지난 8년 동안 있었습니다. 한국의 스카이라인 정비 사업해서 너무 이제 건물 높게 짓지 마라.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이 오늘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해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그 다음에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벌써 8년이 됐는데요. 이 같은 원칙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했죠. 서울시의 2040 도시기본계획, 여기에 35층, 이게 오타네요. 25층이 아니라 35층 높이 기준이 삭제됐다라고 합니다. 그럼 더 높이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건설업에는 좋은 뉴스일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되는 거라서 오늘 건설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강변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아파트가 용산구 이촌동의 레미안 젤리투스라는 아파트라고 해요. 56층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63빌딩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건물이었는데 63층. 그게 알고 보면 60층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지하 3층이고 지상으로 60층에서 63빌딩이라고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건데 요새 아파트도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이런 건물들 높게 짓는다? 재건축? 붐? 이런 것들이 또 건설 경기를 또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생각한 것 같고요. 1월 달에 국내 이제 건설 수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건설 관련된 지표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건설 수주가 13조 7천억 원으로 6% 증가했는데, 물론 지금 아파트나 이런 쪽은 좀 경기가 안 좋죠. 그렇지만 나머지는 다 좋았다라고 합니다. 주택 제외 모든 부분이 성장을 했다라고 하고요. 1월 달에 광주 붕괴 사고 이후에,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에 건설업종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도 취소됐죠. 그래서 심리가 매우 안 좋아졌는데, 요 뉴스로 오늘 심리가 조금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아프리카 TV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무슨 일인가 살펴봤더니 오늘 거래소에서 BBIG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 지수 정기 변경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들어가고 어떤 종목이 빠졌나 한번 살펴보면요, KLX BBI 뉴딜 지수, 이거는 이 BBIG 4개, 요 BBIG 4개에서 대표되는 애들 세 종목씩을 가지고 와서 이 지수마다 10종목이 편입되어 있는데, 이 10종목 중에서도 대표되는 세 종목씩 꺼내와서 12종목을 가지고 지수를 만든 게 KRX BBI 뉴딜, BBIG K 뉴딜 지수입니다. 맞죠? KRX K 뉴딜 BBIG 지수. 그리고 2차전지 지수, 바이오 지수, 인터넷 지수, 게임 지수, 이거는 각각 10종목씩 편입되어 있어서 따로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뉴딜 지수에 아프리카 TV가 편입됐다라고 하면서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걸 예상하지는 못했었거든요. 정기 변경이 될 수도 있었는데 아프리카 TV가 들어갈 거야 라고 제가 보고서에서는 보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거잖아요. 예상하고 있으면, 아, 오늘 뭐 엄마가 선물 뭐 자동차 준대 뭐 이러고 알고 있으면 그냥 어느 정도 반응하는데, 전혀 모르더라고요. 서프라이즈, 깜짝 선물 이렇게 주면 또 이야기는 다른 거거든요. 아프리카 TV가 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정기 변경 일시는 3월 11일입니다. 뭐 옵션 만기일에 정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같이 하죠. 코스피 200 정기 변경, 뭐 KLX 정기 변경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10일까지 그 지수에 들어가는 종목 편입은 종료를 하고요. 종가에, 10일 종가에. 그리고 11일부터 정기 변경이 시행이 되는 거죠. 편입되는 종목을 보면 카카오페이, 위메이드, SD바이오, 디어유, 다나리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편입되는 종목들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편출되는 종목은 더존비존,
LG화학, 솔브레인, 녹십자, KG이니시스, 에이스테크, 서진시스템, 웹젠 등이 편출이 됩니다. 편출되는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BBI 지수가 워낙 많이 떨어져서 뭐 LG화학 사태다라고 하면서 배터리 엄청 안 좋죠. NC소프트 매일 땅 파고 들어가고 있죠. 바이오는 작년 1년 내내 안 좋았죠. 인터넷은 뭐 사실 상반기엔 엄청 좋았지만 하반기엔 또 안 좋으면서 이 성장주 BBI 지수가 좋지 못한데요. 뭐 여러분들은 사실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이 네 개의 섹터가 우리나라에 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 쌀 때 뭐 어떻게 좀 분할해서 한 방에 사시면 안 됩니다. 분할해서 뭐 정립식으로 뭐 하신다든지 그런 전략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BBIG KLX 지수죠. BBI 지수의 정기 변경 소식까지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오늘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목요일입니다. 증시도 오르고요. 내일 좀 더 올라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동시효과 들어갔는데 동시효과에 뭐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밀어붙이는 우리 시장 되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곰차장과의 고마운 시간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전략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